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수세식 화장실이라는 게 없었어. 우리 동네에. 다 제거식, 뭐요? 수거, 재래식, 수거식.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다 안 싸고 애들이 길거리에다가 전부 이렇게. 길거리에다가. 그때 그 길이 좁아. 뭐 4차선, 2차선이 아니여. 그러니까 차가 한 대 오면 사람들이 다 비켜줘야 돼. 이게 비키다가 잘 몰라가지고 그냥 뿌직 밟으면 고무신 신고 밟든지 운동화 신고 밟든지 그걸 밟아놓으면 그냥 그 풀밭에다가 이제 그 닦느라고 어떤 분은 이제 벗어서 풀로 닦아내고 이렇게 이렇게 자기가 평생에 똥 밟아본 경험이 한 번이 되지는 무슨 들어봐. 뭐 다 밟았으면서 뭐가 아닌 것처럼 그러고 앉아있어. 그나마 운동화나 고무신이나 신고 밟으면 괜찮은데 논에서 뭐 신고 맨발로 오다 밟으면 발가락 사이로 그놈이 있었던 일이요. 그죠? 응, 있었던, 우리 동네에서 있었던 일이요. 그런데 그것은 또 문제가 아니야. 놔두면 이제 거기 뭐가 생겨? 구더기가 막 바글바글 이게 다 팔이 돼 날아다닌다고. 나는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는 우리 어렸을 때 그게 뭐 300년 전 얘기가 아니야. 불과 몇십 년 전에 그랬단 말이야.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세상에 똥을 싸면 흙으로 덮어라. 그 간단한 것을 싸고 덮어놓으면 되는 걸 그걸 안 덮어. 물로 씻어라. 물로 씻으면 되는 것. 그 간단한 것을. 그러니까 수세식 화장실의 원리를 성경은 이미 3천 몇백 년 전부터 썼다. 여러분 이 성경이요. 내가 목사기 때문에 성경을 갖고 사르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연구하고 읽어볼수록 신기묘묘막측 신통맹통 꼬부랑통인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문화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잘 될 수밖에 없고 앞설 수밖에 없고. 할렐루야. 일하기 싫으면. 그러니까 돈이 많건 적건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 많아도 뭘 하고 이러고 먹고 없어도 그 얼마나 건전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사고방식은 돈 있으면 놀고 먹자.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라 이거지. 왜? 노는 건 일 자체가 본질이란 말이오. 그러니까 있고 없고는 현상이고. 그러니까 있든 없든 뭐는 해라. 그럼 일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심어줘 성경은. 근데 그러면 여러분은 다 지금 무슨 생각이냐면 빨리 고생해서 돈 벌어서 노후에 뭐하게 살아야지. 그게 성경적이지 아니지 않냐 이거요. 돈이 있어도 일을 하라 그 말이오. 돈과 상관없이. 왜? 일의 즐거움을 알고. 그러니까 보세요. 봐봐, 이런 걸 그냥 확 다 뜯어 고쳐야 된다니까? 우리가 30일을 출근하면 하루는 월급을 받아요. 그죠? 30일을 즐기면 월급날이 즐거운데, 30일은 괴롭고 월급날만 즐거워.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일을 즐기다 보면 월급이 오면은 기쁨이 커지는데, 일은 안 즐겁고 뭐만 즐거워? 월급. 그런 식으로 사르니까 인생. 그러니까 출근할 때마다 일을 즐기는 사람, 와우! 가자, 오늘 또 일터로 가자. 이러고 가면은 30일이 계속 즐거운데. 출근 안 오고 돈 주는 데는 없냐? 없다. 출근을 안 오고 돈 주는 데가 어디냐?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몸속에 배어 있으니까 우리가 행복한 줄도 모르고 일의 즐거움을 모르는 채 돈 즐거움만 아르니 그게 인생이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월급날만 즐기지 말고 뭔 날을 즐겨? 출근날을 즐겨란 말이에요. 그러면 30일이 출급잖아. 30일이. 그러면 또 하루는 월급 나오면 막 더 즐겁고 그러니까 항상 즐거워. 근데 29일이 괴롭다가 하루는 즐거워. 왜? 오늘은 뭔 날이니까. 그런 식으로 살면 되냐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부자가 되고 돈이 많아도 일을 안 하면 뭐를 먹지 마라. 그게 성경이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 얼마나 훌륭하고 좋아요. 맞아요? 틀려요? 네. 이런 문화로 나라를 다 바꿔놓을 때 정말 나라가 좋아진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바울은 벌써 뭐를 했다? 앞치마를. 그 얘기에서 삥 돌아서 이게 제자리로 오는 게 이게 보통 실력이 아닙니다. 이게 집에는 앉아만 있으니까 잘 모르지? 얘기하는 사람은 알아. 사울이 바울 됐을 때 달라진 게 하나 있어. 그게 뭐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다? 성령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그러니까 바울은 교인을 만나자마자 첫 번째 한 얘기가 뭐예요? 성령 받아야 돼. 그렇지. 그러면 오늘날 목사님들이 교회인을 딱 만나면 뭐부터 확인을 해야 돼? 성령 받아야 돼. 집사님, 예수 믿으면서 성령 받으셨죠? 이렇게 확인을 안 해! 저쪽 보고 얘기해, 저쪽 보고. 목사님들이 거기 많이 앉아서 그래. 적어도 여러분 교인이 성령을 받았는지는 확인을 해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 뭘, 그 다음에 뭘 하고 해야 될 거 아니냐. 뭐, 꽉, 꽉 맞는 것도 있겠지만, 비스름하게. 그러면 여러분 교회 목사님은 뭐 같아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 바울이요? 아주 훌륭해요. 훌륭해요. 나는 제일 뭐 누가 좋고 누가 나쁘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러지만 그래도 제일 나은 분이 누구요? 바울이지, 그죠? 바울. 네, 이제 점수를 주자면 1등. 그 다음이 베드로. 2등. 그 다음이 아볼로. 3등. 그 다음이 이분은 빨리 교회를 옮겨야 됩니다. 이분은 이런 교회를 다니면은. 아니 뭐 말 학문이 있어, 성경이 능통해, 무슨 뭐 모태신앙이요, 뭐 성령이 있어, 여기를 왜 다녀 이거? 여기 다니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분은 아예 뭐를 하면 안 된다. 목회를 하면 안 되지. 이분은 목회를 하면 안 돼. 이분은 왜 뭐 하려면 뭐래도 하나는 받아갖고 해야지. 그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은 베드로가 2등이고 아볼로가 3등이라고 그랬는데. 오늘날 가만히 보면은 베드로 목사님은 점점 사라져가고 어떤 목사님들만 자꾸 부상하는 것 같아. 그것이 내가 볼 때 가장 안타까운. 그것이 한국 교회의 침체를 가져. 아까 얘기했죠. 사람들로 하여금 뭐를 공급해줘야 되는데 믿음을 공급해줘. 아볼로 목사님 설교가 그들에게 믿음을 공급을 해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가서 목사님이 설교자고 설교했으면 교인이 나가서 뭐를 해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되고. 목사님이 기도자고 설교했으면 교인들이 나가서 뭘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목사님이 성령 받자고 설교했으면 교인들이 뭘 받아야 되고? 그렇지.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교인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안 움직이는 교인 탓도 있지만 움직이는 힘을 공급 못하는 목회자의 탓도 있다. 그 얘기지 내가. 아이고, 말을 안 들어먹어, 말을 안 들어먹어. 말을 안 들어먹는 것도 잘못이지만, 말을 안 들어먹게 하는 것도 잘못이다. 그거지. 또 조심스럽네. 안 들어먹게 하니까 그러죠. 그런 걸 싸가지라 그러는 거요. 자기들을 얘기를 자기가 들어야지. 남들을 얘기가 자기 들으면 안 되지.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하도 속을 못 차리고 공부를 나누니까 그 아들을 앉혀놓고 야 이놈아 링컨은 네 나이 때 독학으로 공부를 했다. 응? 너는 막 내가 가르쳐 주는데도 왜 그러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 말인지를 알아듣고 아버지 열심히 해볼게 이래야 이게 되는데 아버지는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왜? 링컨은 아버지 나이 때 대통령 했어요. 이 대책이 없어. 이거 집안이 이거 집안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내가 들을 얘기를 내가 듣자는 거지. 남들을 얘기 듣지 말고. 이해가 되죠?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들을 얘기 내가 들으면 되는 건데 문제가 남들을 얘기를 자기가 듣는다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네. 지금 베드로 목사님이 한국에 어디 있는가? 베드로 목사가 이제 잘 봐봐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옥토, 가시, 자갈, 길가. 그게 뿌렸어, 씨를 이렇게. 그랬더니 길가에 씨가 딱 떨어지니까 땅이 단단하니까 누가 와서 주워 먹어버렸어. 그냥 새가, 그 새가 누구요? 마귀야. 이 새가 마귀란 말이요. 아,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밭에 떨어놓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다 누가 주워 먹어버려? 마귀가. 그러니까 하나도 뿌려봐야 싹이 나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자갈밭은 딱 떨어졌는데 싹은 났어. 근데 뿌리가 약하니까 했더니까 말라서 죽어버렸어. 이게 뭐냐? 환란이 오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이 환란은 누가 줬어? 마귀가. 응.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수 믿으라고 목사님 말씀하니까 딱 들었어. 아, 이거 믿어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기뻐서 다녔는데 아기가 아파버렸네. 그러니까 아이고 나 교회 못 나가요. 왜? 아기가 아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해서 아기가 아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서. 교회 안 나가도 아파. 아기는 그냥 아프면서 그런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못 이기고 죽어버렸어. 죽인 거야 마귀가 환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가시요. 가시는 잘 자라서 이제 열매 맺으려고 하는데 꾹꾹 찔러서 죽었어. 그게 뭐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 잘 다녔어요. 은혜 받고. 아, 그랬더니 건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헌금을 하자네. 하여튼 돈 때문에 구만둔 사람은 다 가시밭이요. 그럼 이제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응? 네. 그 가시밭이요. 근데 이제 옥토는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건 예수님의 비유요. 자, 이 비유를 갖다가 들이다 대보면 여기서 구원받는 마음밭이 뭐요? 옥토요. 그러면 가시밭은 천당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에? 못 가지. 자갈밭 길가는. 그러면 이거는 전국을 못 가고 이것만 간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치면 목사님들도 그렇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오. 길가는 안 됩니다. 자갈밭도 안 됩니다. 가시밭도 안 됩니다. 우리는 꼭 뭐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목사님들은 길가도 다 천당 갈 것 같이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왜? 그거는 부정적인 소리라고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듣고 보니까 뭔 밭 같아요? 네? 잘 모르겠어? 번호를 늦어? 번호로 1번 옥토, 2번 가시, 3번 자갈, 길가 4번 뭐예요 여러분은? 네? 그래요. 1번이라 하고 싶지? 하고 싶어서만 되는 건 아니다. 1번이야지. 그런데 1번은 뭐가 있어야 돼? 뭔 믿음이야 또. 열매! 네. 30배, 60배, 100배. 그러면 왜 또 30배, 60배, 100배인가? 난 또 그걸 연구를 해봤어. 100배, 200배, 300배가 낫지. 30배. 나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 여러분 1년에 아기를 낳으면 몇 명을 낳아? 한 명을 낳지. 그렇듯이 1년에 아기를 한 명을 낳았다. 1년에 전도를 내가 한 명을 했어. 1년에. 또 1년에 한 명을 했어. 그렇게 30년 예수 믿다 죽으면 몇 배요? 30배. 60년 예수 믿다 죽으면 60배. 어떤 때 은혜 받고 쌍둥이로 하면은 100배. 적어도 내가 이 세상을 살다가 죽을 때 나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30명, 60명, 100명은 있어야 내가 뭐라는 거예요? 옥토라는 거예요. 옥토.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한 명도 없어. 나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그거는 옥토는 아니지 않냐, 그거지. 근데 구원은 그만두고 나 때문에 교회 그만둔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거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저 옥토는 교인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도, 목회자도 해당이. 목회자의 마음이 옥토면 목회자를 통해서 뭐가 나와야 돼? 열매가. 그런데 언제부턴가 목사님들도 전도 안 해. 그리고는 이제 말을 만들어. 양이 양새끼를 낳는 거지. 뭐 목자가 양새끼를 낳냐고. 그게 아볼로야. 아볼로는 뭐가 좋고? 언변이. 좋은 말. 말 재간이 보통 좋은 게 아니야.
그 말이 맞는 것 같으면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봐. 그러면 예수님은 양이여 목자여? 목자지. 예수님이 양이기도 하지요. 우리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신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도 되고 목자도 돼. 그쵸? 근데 예수님은 목자장이라고 그러지. 왜냐하면 목사님이 목자니까 목자장이야.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예? 구원하러 오셨다. 자, 마가복음 1장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가만 있어. 저게 누가 한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뭐 하시리니? 아니, 목자가 양 낳는 거 아니라며. 그러니까 내가 한 이 설교가 얼마나 성경적이 아니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설교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참 교인들은 훌륭한 것은 하나 있어. 그냥 말이 되든 안 되든 그냥 아멘 아멘. 훌륭하기도 한데 어리하기도 해. 아닌 건 아니지. 예수님은 뭐 하러 오셨다? 전도하리. 이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에 온 갈릴리다며 그 여러 회당에 전도하시고. 뭐 하시고? 전도하시고. 가만 있어봐. 어디서 전도하시고? 회당에서. 아니 가만 있어봐. 전도를 또 어디서 오시고? 갈릴리에서 오시고. 아니 가만 있어봐. 예수님이 말이오. 전도를 하는데 갈릴리에서 하고 또 어디서 하고? 회당에서. 이 회당이 요즘 말로 말하자면 어디요? 교회당이요. 오메! 전도라고 하는 게 알고 보니까 세상에서도 하고 어디서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속에 전도 올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지금 이 자리에 전도 올 사람이 있는데 언제부턴가 이 자리에 들어오면 다 어디 갈 것처럼 천국 갈 것처럼 다 착각과 최면을 걸어놔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왔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요. 여기 온 거는 장소 이동만 해놓은 거야. 구원받으려면 뭘 받아야 돼? 그래야 뭐가 나와 제대로 열매가 나오네. 할렐루야. 그러면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나오면 왜 세상이 변화가 안 되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왜 세상이 좋아지지 않겠냔 말이오. 근데 안 되는 거야. 안 돼. 이거는 뭐야? 열매가 없어. 자, 그러면 잘 봐봐요. 이 길가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다니는 사람이요? 네? 다니는 사람이요. 장알밭도 다니고 가시밭도 다니고 옥도. 그러면 불신자는 이쪽에 있죠. 불신자니까 뭐보다 더 못하다는 거예요. 마음밭이 길가보다. 그거는 길가보다 더 못한 마음밭이 뭔가 봤더니 아스팔트더만. 아스팔트. 길가는 맨 땅이고 아스팔트 공그리. 그러면 공그리 같은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열매 내려면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건 줄은 아시겠어요?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 길가 같은 마음밭에도 씨앗을 뿌려놓으면 마귀가 주워먹어서 어려운데 저 세상 사람들 속에다가 거기다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구원 얻으려면 그것이 얼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목사의 설교가 없다는 거지. 아, 이런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목사님 설교를 뭐 하려고를 아니야. 들으려고를 안 해. 들으려고를 그냥 겨우 누구만 들으려고 그래. 교인들만.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 교인들도 안 들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누구만 들으려고 그래. 어떻게 보면 옥토만 들으려고 그래. 옥토만. 그냥 길가는 들어봐야 쟁쟁쟁쟁쟁쟁이야. 쟁쟁쟁쟁.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합시다. 그럼 아멘. 그 기도해야 되는 기도. 맨날 목사님들 하는 소리야. 기도라는 얘기는 이렇게 꿈쩍도 아니야. 전도합시다. 전도. 참 우리 총무 목사님이 지금 박혔어. 그 말이 계속 시키잖아. 전도 못하면 애기라도 낳자. 시작. 꽂혔어.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는. 그러면 여러분이요 마음이 옥토라면 그래 내가 전도 못하면 애기래. 아이고 지금 애기 어떻게 낳냐. 전도 오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막 뭐를 해야 돼. 근데요 해보면 진짜 쉽습니다. 아이고 안 쉬운데요. 아니야. 서른 번만 찾아가 봐. 물김치 저거 좀 사다가 하나 줘봐. 네? 여수 돌산 갓김치 저놈 하나 사다가 그 사람을 주워. 참 맛있어. 맛있는 거 보니까 집이가 생각나네. 그래서 그냥 한 통 더 사왔어. 먹어.
그거 주워. 그리고 며칠 있다가 먹어보면 진짜 오속사속 그렇게 맛있는 것을 나도 가르쳐줘. 왜? 걱정하지 마. 내가 또 사줄게. 아이고 무슨 소리요. 그러면 집이가 또 사줘봐. 그러면 이제 그 집하고는 다시 놀지 마라. 왜냐하면 그 사람은 거지 근성이 이제 배 있는 사람이야. 아이고 무슨 소리하고 있어. 내가 지난번에 먹은 것도 고마운데 가르쳐줘. 그래서 가르쳐줬더니 두 통 사다가 또 하나 갖다 준. 그 훌륭한 사람이야 인격적으로. 그거는 벌써 정신이 살아있잖아. 응? 이렇게 갚을 줄 아는 사람이니까 계속 달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놀면 안 돼. 이미 그 사람은 거지 근성이 배부렸으니까. 그 사람은 교회에다 갖다 놔도 계속 얻어먹을 때만 찾아다녀. 그런 사람은요 문제가 뭐냐면 초상집에 한 번도 안 가고 안 오면 안 왔다고 시험 드는 사람이요. 쥐는 어디 간 적이 없으니까 누구 올 사람 없지. 그런데도 교회는 크면서 이렇게 막 사람이 죽었는데 안 오냐고. 내가 하나만 물어보십시오. 너는 갔냐? 몰라. 우리는 막 성격이 칼칼해서 그런지 그럼 확 그렇게 얘기해버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나를 갚어. 근데 그 사람 마음속에는 뭐한 마음이 있어? 고마운 마음이 있단 말이요. 그때 어이 나랑 한 번만 교회 가봐. 갈까 안 갈까? 가죠. 근데 여러분은 그만큼 할 열심도 없다 그 말이에요. 돌상 갓김치 만 원이면 사고 커봐야 2만 원이면 사서 한 열흘 일주일 먹는 그거를 내가 그거 2만 원 써서 한 영혼 구원한다면 200만 원인들 못 쓰겠냐 이 말이야 내가. 손에다 금반지는 끼우고 귀때기에다가 이어링은 금으로 붙이고 목은 금으로 두르고 난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렇게 치장은 할 줄 알면서 네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간절함과 불쌍함과 투자는 얼마나 했냐. 너 옥토 맞냐? 내가 묻고 싶은 거야. 네가 옥토냐? 아유 목사님 살살 얘기하세요. 이렇게 막 눈을 부라리지 말고 살살 얘기해서 들을 것 같지를 않아서 그래요. 그간에 목사님들이 얼마나 살살 얘기했어. 나는 참 부흥 강사가 좋은 것이 얘기하고 가면 돼. 나는 한 교회에 옥토가 10명만 있어도 그 10명이 30배, 60배, 100배만 돼도 아니 목사님만 옥토라고 해도 자기 평생에 100명 교인은 만들어놓고 갔을 거 아니야. 이게 100배는 했으면. 아니, 목사님 저쪽 보고 얘기해. 저쪽 보고. 이쪽에는 목사가 둘밖에 없어. 이쪽에 많이 앉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고기가 돌아와서 그래. 날 보고 깠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교인들 나무라기 전에 내가 옥토였다면 그냥 내 열매만 가지고도 교회 하나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개 맡기니까 바로 가서 뭐 해가지고 장사해서 5개를 남겨서 10개 됐어요. 바로 장사해서 2개 남겨서 4개 됐어요. 바로 장사했으면 하나 남아서 2개 됐어요. 그러면 다 칭찬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장사 안 하고 묻어뒀어요. 그리고는 하나만 그냥 갖고 왔어요. 이 사람 생각은 본전만 날리지 않아도 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누구식으로? 자기식으로. 갖고 이제 주님이 오니까 5개, 10개 돼서 칭찬 들었고, 2개, 4개 돼 칭찬 들었고, 하나, 2개 칭찬 들었는데, 이 사람 말이 길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했지 않은 뭔 줄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당신을 숨겨둔 나이다. 당신을 받으소서. 그러니까 이제 본전은 남겼다 이거야. 자기식으로. 주님이 그렇게 험하게, 심하게 얘기할 줄은 모르는 거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천당은 없어. 네? 천당이 어떻게 슬피 울며 이를 가러. 슬픔이 있는 천당은 없어. 기쁨이 있는 지옥 없고. 슬픔이 있는 천당 없고 기쁨이 있는 지옥이 없다. 시작. 슬픔이 있는 천당이 없고 기쁨이 있는 지옥이 없다. 아니 뭐 지옥 가서 기쁠 것 같으면 뭔 걱정이요. 가서 거기 가서 기쁘면 되지. 아니 천국 가서 슬픔은 뭐 천국을 뭐로 와. 천국은 기쁨의 도시요.
지옥은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의 도시라. 그러니까 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디 갔다 이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잘 들어. 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교회를 다닌 사람이요 안 다닌 사람이요? 그래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봐봐. 이 비유에서도 이 사람들은 안 된다. 이 비유에서도 이건 안 된다. 야, 항상 예수님은 안 된다는 것이 있는데 왜 오늘날 교회는 안 된다는 것이 없냐 이 말이야.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야. 안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 안 된다는 얘기를 안 해. 그러면 집사님 작년 한 해 동안에 전도 한 명 했어요? 그러면 집사님은 적어도 작년에는 오픈은 아니었어. 재작년에는 했는지 몰라도.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나처럼. 어? 작년에 한 명 했어요? 네 명 했어. 여기는 옥토가 아주 걸음을 잘 줬네. 집이는? 적어도 재작년에는 옥토였는지 몰라도 작년에는 아니었어. 집이는? 그 봐. 그러니까 옥토 하나에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공갈치자는 게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는데 좀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달란트 뺏어다가 11개를 줘버렸어요. 10개를 갖고 여기 11개 됐어. 이러면 이리 갔어. 11개 4개 이제 빵. 벌써 저기서 나온 원리가 뭐예요? 빈익빈 부익부라 이거예요.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저걸 경제 원리에 넣어보세요. 부자는 가만히 있어도 자꾸 돈이 늘어나. 아, 네. 이자 늘어나서 늘어나고 땅값 올라서 늘어나고 막 늘어나 돈이 저절로 새 들어와서 늘어나고 없는 사람은요 벌어봐야 죽고 나면 있는 것도 없어져. 그게 경제 원리야. 자 저게 교회 원리야. 큰 교회는요 그냥 전도해서 늘어나고 그냥 저절로 와서 늘어나고 막 늘어나. 적은 교회는요 그나마 있는 교회는 없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게 빈익빈 부익부야. 이미 빈익빈 부익부가 세상의 원리라는 걸 주님은 2000년 전에 얘기했죠. 그런데 꼭 그런 것도 아니요. 꼭 빈익빈 부익부가 아닌 것은 그런 식으로 치자면 이 네 개가 어디로 갔어야 돼? 이리 가야지. 여기가 빈익빈 부익부 이리 가야지. 이거는. 그럼 15개 빵빵 해야지. 이건 안 가잖아. 아, 빈익빈 부익부가 일반적 원리인데 그래도 얌을 딱 실은 사람은 안 뺏기고 간다. 그러면 한 개 받은 사람도 뭐만 했더라면 순종만 했더라면 안 뺏겼다는 거죠. 근데 저 하나 받은 사람이 지금 어떤 사고 속에 갖고 있냐면 기업으로 말하자면 아이고 씨 대기업 때문에 기업 못 해먹어 이거 그런 생각. 교회 아이고 씨 저 큰 교회 때문에 교회 못 해먹어. 큰 교회 때문에 못 해먹는 게 아니고 대기업 때문에 못 해먹는 게 아니라 네가 야물딱스럽지를 못해서 못 해먹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해서. 여러분 봐봐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붙을 때 사울은 걱정했어. 왜냐하면 저 큰 놈하고 네가 되겠냐. 야 저렇게 큰데 네가 되겠냐. 그러니까 다윗이 걱정하지 마세요 임금님. 내가 요 목동인데요. 양을 치는데요. 사자가 나타나면 수염을 잡아 흔들어 쥐어버렸어 내가요. 나도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아니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사자가 수염 잡혀서 죽는 건 또 뭐예요? 그죠? 보통은 사자가 어르는 거면 사람이 기겁해서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지 어떻게 사자가 죽을까 봤더니요 그런 예가 없어. 그러니까 사자가 기가 막혀서 죽은 것 같아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을 내가 또 하나 열어줄게. 뱀이 있죠, 이 뱀. 큰 뱀, 에이? 구렁이. 우리나라는 그런 뱀이 별로 없는데, 아프리카 같은 데는 막, 이따만하게 큰 거 있잖아. 아, 그거 누가 이기겠어요, 그죠? 그 놈이 다 잡아먹잖아. 독 품으면 죽으니까. 그런데 그 놈을 잡아먹는 놈이 있더만. 그 구렁이를 또, 그게 시라손이더만. 아, 따야. 그러니까 그 큰 구렁이가 딱 하다가, 나는 그런 것이 신기한 것이, 치가 먹을 수 있는지 치가 잡혀먹는지를 어떻게 아는지 나는 그런 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 그런 것이 시라소니가 딱 나타나니까 구렁이가 가다가 시라 딱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치가 배를 뒤집더라고 이렇게 하더니 죽은 신이 오고 있는 거야. 치가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너무 놀라운 게 뱀 눈은요 꼭 참깨 하나 붙여놓은 것 같아요. 뱀 눈은 근데 그거를 개심치리 뜨고 이렇게 봐. 그러니까 아 시라소니가 분명히 이것이 움직였는데 딱 죽으니까 그 아프리카의 관행상
죽은 것은 잘 안 먹어. 죽은 것은. 왜냐하면 이미 죽었다는 건 이미 그게 뭐예요? 이제 썩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치가 먹으면 안 좋으니까 잘 안 먹어. 죽은 것은 잘 안 먹어. 그러니까 깨웠던 거더니 그냥 가는 거야. 아깝다 하고 그러니까 엎어져서 도로 가더라고. 세상에 그것이 그렇게 해서 저도 생존을 해가지만 그거는 놀랄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더 놀란 거는 그 뱀이 알을 깠어요. 새끼를 알을 깠어. 그러니까 이제 그 새끼는 언제 나왔어? 오늘 나왔어. 오늘 생일이 오늘이요. 갖고 이제 씩 가는데 그 뱀 새끼는 쥐한테도 잡혀먹더만. 뭐한테도? 쥐. 그러니까 쥐가 딱 나타나니까 그 새끼가 오늘 나온 새끼가 쥐가 오니까 뭐헌 신용하고 엄마가 그걸 가르칠 시간이 없었어. 무서운 놈이 나타나면 중에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칠 뭐가 없었어? 시간이 없어. 근데 꼭 쥐 엄마 하듯이 이렇게 하다가 쥐가 가니까 다시 엎어져서 가면 돼. 참 내가 그걸 보고 깨달은 게요, 새끼 뱀도 저렇게 지혜로운데 인간이 왜 지혜가 없겠냐. 여러분이 종사하고 있는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장사가 됐건 직장이 됐건 목회가 됐건 뭐든지 뱀의 지혜만 가져도 되는데 왜 우리가 그것만 못하겠냐. 예수님도 그랬잖아.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근데 그렇게 보면은 그 뱀이 커서 그 쥐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게 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줄 아세요? 오늘 졌다고 진 게 아니지. 오늘 진 그것을, 오늘 실패한 그것을 교훈 삼아서 더 잘하면 나중에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뱀도 자존심을 내려놓을 줄 알고 자존심을 세울 줄 아는데 인간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게. 인간이. 그렇듯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미 유전인자 속에 그게 있어. 그러니까 사자는 으아응 하면은 모든 산천초목이 다 뭐해? 떨어야 돼. 근데 유독 안 떠는 놈이 하나 나왔는데 그게 누구요? 다윗이요. 다윗. 으아응 하니까 이래야지 되는데 이런 쇼흥은 해가지고 막 수염을 자꾸 흔들어버리니까 이 사자가 기가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야. 그거를 성경은 뭐해라 우리 보고? 담대해라. 세상 사람들은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라. 그 말이 뭔 말이요? 담대해라. 그 용어를 정신 차리라 그게 쓴 거지. 이해가 됐죠? 그럼 그런데 지금 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감정이 뭐였어? 뭐하여? 당신의 것을 숨겨두었나이다. 두려워하여. 뭐 하지를 못하고? 에이, 바로 그요. 두려워하여. 거기서 진 거야 벌써. 담대해야지. 예. 네. 네. 갖고 이제 다윗이 그나마 사울 왕이 대책이 없으니까 답이 없잖아. 너 나가겠다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다 해봐야 다윗 한 명밖에 없어. 나도 못 나가고 장군도 못 나가고. 그러니까 그나마 궁예지로 나가라. 그러니까 가면서도 걱정이 되니까 사울이 물은 거요. 야, 저렇게 커 쟤. 2m 90이요 키가. 쟤는 장수요. 네가 당하겠냐. 그랬더니 다윗이 나가면서 한 말이 성경에는 없어. 이제 그 얘기는 그냥 내가 거기 신방을 가가지고 알아낸 거요. 다윗이 물맷돌을 돌리면서 나가면서 그래. 임금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것은요 커서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아요.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제가 있었죠. 알렉산더라는 대제가 젊은 나이에 죽어. 그런데 전쟁만 하면 다 이겼어. 참 그 사람 그 대단하대. 저쪽에서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왔는데 그때는 탱크 이런 게 없으니까 병거 있지. 병거. 그러니까 말 두 마리가 끌고 사람이 타고 이 그 병거 있잖아. 처음 듣는 얘기요. 마차. 그 마차를 바퀴에다가 이 그 칼날 같은 그 막 그걸 해서 확 쓸어버리면은 그냥 다리가 다 부러져 버리지. 그러니까 그 놈을 몰고 막 확 몰고 다니면 그냥 막
말이든 사람이든 다리가 다 부러지니까 진짜 무서운 병기죠. 그죠? 그죠? 그거를 가지고 막 확 돌진해 오니까 이 알렉산더가 어떻게 그놈을 이기냐면은 막 오니까 말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줘. 티귿자형으로. 그러니까 이제 말이 이제 막 여기서 이제 말이 막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을 열어. 티귿자형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딱 오니까 여기 이제 들어왔잖아.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오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긴 창으로 말을 확 내밀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막 달리다가 뭐하게 생기니까 찔리게 생기니까 이놈이 막 휘젓고 다녀야 이 바퀴에서 칼날이 막 이걸 사람들을 다 다리를 분들여지는데 가다가 멈춰버리네. 가다가 멈추니까 그냥 옆에서 끌어내려가지고 이놈을 죽여버리는 거야. 아 이게 설명이 내가 이 결정적인 약점이 말주변이 좀 부족해. 이게 알아듣는 자세가 좀 이걸 보면은 쉬운데 말로 헐래니까 하하 내가 무슨 얘기하냐. 큰 교회 옆에서 목회 보던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큰 교회 옆에서는 무조건 목회입니다. 왜? 떨어지는 교회만 붙잡아도. 지금 당신의 사고방식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지. 내가 다시 물어볼게. 두 달란트 받은 사람 같지만 하면 뺏어오는 건 없어도 뺏기지는 않는다. 그거지.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본인이 가서 가져온 게 아니야. 주님이 뺏어다가 이리 붙여준 거지. 자, 이거를 사업에다 넣어보세요. 대기업 옆에 있으면요. 흘러나오는 것만 따도 먹고 삽니다. 문제는 본인이 노력을 안 하니까 그래. 뭐 해서? 두려워해서. 자, 찾아볼게요. 이 참 안 놀랍습니까, 여러분, 저게? 그냥 나 혼자 놀라는 거요? 자, 이 사람이 뭐 했어?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 두 달란트도. 그럼 이 사람도 뭐 했어야 돼? 장사했어야 돼. 근데 이 사람은 장사 안 하고 묻어두고 딴짓으로 뭘 적성대로 살지를 않은 거야. 자기 적성대로. 장사해야 될 사람이 직장생활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직장생활해야 될 사람이 장사하니까 안 되고. 아, 사람은 다 자기가 해야 할 뭐가 있다. 재능이. 그 재능을 영어로 뭐라 그래? 그래. 그게 바로 탤런트야. 그러니까 뭐대로 살아라. 달란트 받은 대로 살아라. 재능 있는 대로. 근데 왜 그 재능을 안 쓰고 묻어두고 엉뚱한 짓거리를 하니까 실패한다. 그 원리를 저기서 깨닫잖아. 문제는 그분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아. 그분 말씀 볼 때 말씀 보지 않고. 그분 신방할 때 신방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사회의 제도만 탁 타고 있는 건 아니냐? 그 얘기죠. 목회든 우리는 사업이든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힘을 잃은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이 와서 힘을 얻어서 나가서 세상에 가서 축복을 입어내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 힘을 얻어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봐요. 나는 요새 우리 박지성 선수를 이렇게 보면 박지성 선수가 축구를 안 했으면 뭐 했을까? 공부했으면 내가 볼 때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죠? 박지성 선수가 공부해서 그래 공부 잘해가지고 어디 취직해봐야 연봉 얼마나 받겠어? 한 4, 5천이나 많이 받아야 한 7, 8천 받겠지. 지금요 박지성 선수가 하루 볼 차면 2천만 원이요. 3일만 볼 차면 여러분 신랑 1년 연봉이요.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루 볼 차면 2천만 원씩 벌어. 하루에 2만 원이 아니고 2천. 뭐대로 살아라? 재능대로. 박대리 선수는 뭐 해서? 골프 쳐서. 박찬우 선수는? 그런데도 왜 여러분은 오늘도 애를 꼭 공부만 해야 된다고 하는 그 고정관념을 벗어보지를 못하고 봐요. 저 아버지도 평생에 한번 공부를 잘해본 적이 없고 저 엄마도 평생에 한번 공부를 잘해본 적이 없는데 걔 보고 자르래니
어디서 나왔어? 아니 애한테 뭔 가능한 일을 시켜봐봐.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 엄마 아빠는 못해도 그놈은 자르는 경우 있어. 그건 특이한 경우입니다. 제 얘기해서 제가 죄송한데 죄송할 것도 없어. 사실은 내가 겸손하게 얘기하니라 그러는 거지. 우리 딸이요 결혼을 해가지고 임신을 했대니까 2mm인가 3mm인가 그랬었대. 그런데 그 애가 말을 하는 거야. 저 엄마한테. 저 엄마가 우리 딸이요. 멍하고 앉아있으면 그런데 엄마 그러고 계시지 말고요. 손으로 뭐를 자꾸 만져주세요. 만들고 그래야지 뇌발달이 잘 된다는 거예요. 임산부들은 잘 들으세요. 자꾸 뭐를 하세요.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태아를 위해서. 텔레비전 오래 보고 있으면 엄마 그렇게 보지 말고요. 역사책을 많이 읽어서 저로 하여금 역사관을 심어달래. 맞는 것도 같고 틀리는 것 같은데 내가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란 게 뭐냐. 우리 어머니는 나를 뵀을 때 책을 안 읽고 맨 수박만 먹다 놨대.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안 했어. 내가 왜 공부를 안 했는지를 이제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공부의 유전인자를 내게 물려주지를 않은 거야. 놀았어. 균형감각 있게. 근데 우리 어머니가 날 보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들은 늦어질 거야, 늦어질 거야 그러더라고. 진짜 늦어졌어. 저는 공부를 철들어서 잘했어요. 타고난 공부가 아니고 내가 공부해야 된다 하는 그 철 때문에. 나는 지금도 솔직히 책을 오늘 또 보다가 나왔어 여기를. 내 지금 숙소에 가면은 책이 한 연한 권 있어. 이번 주에 읽어야 할 책들 계속 읽는데 타고나서 읽는 게 아니라 철들어서 읽는 거야. 왜 내가 타고난 게 없는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임신했을 때 태워주지를 않았어. 아, 태아교육이라는 게 바로 그거야. 태아교육이라는 게. 오늘 여러분이 자녀에게 너무 그 어린 것이 뭘 아냐고 하기에는 알아. 표현이 안 되는 것 뿐이지. 오늘 여러분 속에 무궁무진한 축복의 지혜를 하나님은 다 숨겨준 줄로 믿습니다. 네.